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6편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분석 강의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하게 되었어요. 오, 이제. 찍고 나니까 아왜 이렇게 다 하게 됐을까 약간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메가스터디의 고대로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법도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 문장 넣기와 그 다음에 빈칸 요걸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3학년 문제랑 같이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좀 통찰력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발췌를 했습니다. 개수가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약점을 잘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가 이제 EBS가 비연계로 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3학년으로 올 때까지 무엇을 완성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 구문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휘 실력을 좀 탄탄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3학년 지문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의 난도를 비교해 보면 고2와 고3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21번의 하미 추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1번 하미추론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표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의미를 문맥적으로 내포하고 있느니, 있는지 보는 문제죠. 비교적 신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1학년은 이게 3점이었어요. 근데 2학년은 이게 2점으로 출제됐다는 거. 자 일단은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대명사가 얼마만큼 잘 해석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밑줄에 쳐져 있는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데이가 무엇이냐? They are the silent killer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침묵의 살인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데이가 무엇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데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원주와 그다음에 룰즈와 데이 이것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하나하나 소어를 하셔야 되는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또는 틀린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어하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두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가 볼게요. 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어서는 tells the favor 우화를 하나 얘기를 해 줘요. 자,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A great saint. 어, 정말 훌륭한 성, 선, 어, 훌륭한 성자인데, who the lead his followers. 본인의 추종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in meditation,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니까,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무엇을 나타내느냐? lesson, 교훈을 암시하거든요. 교훈이 끝부분에 나와요. 자, just as the followers. 자, 이렇게 우리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불교에서 선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선의 순간에 들어가려고 할 때, they would be disrupted,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바로 고양이 때문인데요. 이 고양이가 걸어다녀요. Through the temple, 사원 전체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n 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bothering, 방해하면서 걸어다녀요. 자 그럼 명상이 하고 있는데 이 명상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누구냐? 고양입니다. 자, the saint. 그래서 성자가 came up with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다 또는 무엇을 생각해내다. 그래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with a simple solution. 아 정말로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 He began to tie. 자, tie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양이를 묶었어요. Pull하면 막대기란 뜻도 있고 기둥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뒀어요. 왜? 걸어다니지 못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During meditation session, 명상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어떻게 했느냐? Tie했어요. 자, this solution 이와 같은 해결책이 quickly developed. 점점점 어떻게 되었느냐, 발전을 해서 a ritual. 자,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었다? 의식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니까 이 의식이 무엇인지 뒤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먼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고양이를 어, 기둥에다가 묶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meditate, 명상을 한다.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의 의식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양이를 묶는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한다? 명상한다.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자, died of 하면은 뒤에 원이 나와요. 무엇으로 죽다? 자연적인 이유로 죽었을 때, 종교적인 위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가 이제 죽었어요. 1번을 해야 되는데, 1번을 할 수가 없겠죠.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그러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그들이 어떻게 명상을 할수 있을까? Without, 뭐 없이요? tying the cat to the pole. 기둥에 고양이를 묶지 않은 채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이제 끝났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스토리의 교훈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The story illustrates,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illustrate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이것이 바로 뭐냐? 소위 내가 말하는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 만, 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레슨이 바로 뭐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그 다음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rules, 법칙 또는 룰이라, 규칙이라고 합니다. 어, 보이지 않는 규칙. 자, these are, 이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habits, 어, 똑같은 말로, 습관. 그리고 또 behaviors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들은 have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굳어졌어요. 뭐로 룰로 됐죠? 그럼 이거는 뭐다? unnecessary 하네요. 자, 그다음 가 볼게요. Al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해서 양보가 뭐냐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뭐다, 룰과 같은 경우에는, 쓰여진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바뀌려고 하거나 변화에 있어서 resistant, 우리가 저항을 할수 있지만 invisible ones, 자, one은 여기서 rules가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쓸데없는 습관, 이런 것들은 어, 더더욱 stubborn, 고집이 센 이런 뜻이에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적혀져 있는 규칙도 우리가 보통 바꾸기 좀 힘들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데이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invisible rules가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조용한 뭐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뭐다 습관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볼게요. 숨겨진 규칙이니까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govern 하면은 통, 통제하다 control 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unnecessarily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괜찮은 것 같아도 2번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noise 이제 소리예요 또는 소음이에요. Uh, that restrict 제한을 하는데 one's level of concentration 집중을 방해하는 소리 소리가 아니에요. Surrounding 자면은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명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주변이 led to the death of a cat 고양이의 죽음을 이끌어낸 주변 요소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internal forces, 내적인 힘인데, that slowly lower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어, 낮게 만드는 거. 언급된 적이 없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5번은 경험들인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막아요. Following rules, 규칙을 따르는 걸 막아요. 막지 않고 우리는 규칙을 자꾸 자꾸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없으니까,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정보 제거하고 관련 없는 정보 제거하면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